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그 얼근줄을 끊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그 얼근줄을 끊어야 할 때이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때문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을까요? 얽히고 설킨 그 줄들이 내 삶을 온통 휘감아버렸을 때 마음은 온인데 욕심이 약하도다. 내 심령까지 꽁꽁 묶어버렸어요. 누가? 원수가.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는 풀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삼손을 열은 직넝클로 세사들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원수가 밤새 결박해놔도 한 번이면 끝나면 주여! 한순간이면 끝나는 거야. 결박이 말이야. 그런데요. 머리 잘린 삼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도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박은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을진데 어느 순간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강하게 임했다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면 원수의 결박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얼거맨 줄로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래 원수의 터치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장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원수의 모든 얼거맨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진데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자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성경 속의 한 여인을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 마지막 때 그날에 경고하면서 이 여자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노세처입니다. 노세처를 기억하라. 아주 짧고 굵은 단 한마디 말로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세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노세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샘플이길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세처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노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세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해야죠.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6장에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마라. 파는 자도 슬퍼하지 마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올 때는 사는 자도 기뻐할 것이 없고 파는 자도 슬퍼할 것이 없대. 왜? 사고 파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가져도 가진 게 네 것이 소유가 될 수 없고 네가 잃었어도 억울할 게 없는 게 네 것이 가져나 어? 갖지 않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망하는 샘플 이 로세체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제 새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큰형님이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석유화기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집에 제가 우리 집에 이 환란이 있는 우리 가정의 역사에 개입한 이분을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마지막 노후를 새어머니가 한 20년 가까이 사신 것 같은데 나를 낳지 않은 분인데도 나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던 분이에요. 제가 어쩌다 고향에 가면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보내요. 근데 어머니 들어가세요. 추운데. 알았어. 그럼 제가 제 차가 저 언덕 넘어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요. 이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삶의 스토리를 아시죠? 제 친어머니는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고 우리 집이 농사가 많아 우리 아버님이 무슨 여성폭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농사가 많은 집은 절대로 여자 없이는 농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이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왜 일꾼이 하루에 100명씩 와서 일하거든요. 예. 아버님이 일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일 끝나고 나면 동네 여동네 저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시오. 우리 집에 와서 내일 일 좀 해주시오. 품삯을 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일할 사람들을 밤에 일 끝난 다음에 또 찾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로 올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일일이 집집 찾아가서 내일 우리 집에 오셔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일꾼의 밥은 우리 집이 일이 많으니 일꾼들이 오면 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짜장면 시키는 것, 요즘은 이제 시골에 짜장면이 옵니다. 예.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아니, 우리 이정님들이요. 어이, 미스김? 꽃다방 미스김? 여기 저, 남산매 28번지, 예, 아메리카노 두 잔. 안 놀래시나 보다. 이정님이 일하다가 커피 생각이 나면 꽃다방 미스김한테 다방을 시키면 오토바이 타고 왔어. 아메리카노 왔어요. 이래요. 아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어머니가 이래야 돼. 그런데 우리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다는 소문 듣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강조해서 예, 그 학력이 아주 높은 그리고 아주 예쁘고 젊은 분이 시집을 왔어요. 아버지와 나이 차이는 20살 가까이 되는. 예. 네. 그러면 신앙도 좋죠? 또 집이 부자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한번 데려줬더니, 시그 앵걸, 도시만 살던 여자가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제 가해 선생님이었어요. 예. 예. 네. 네. 새어머니가. 아주 착한 분이었어요. 2년째, 영민아, 난 도저히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 100명씩 일해 먹을래 체력이 안 된다. 더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게 첫 번째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분은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또 신앙이 깊은 가정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두 번째 어머니는 아주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에게는 탐욕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예, 누가 봐도. 예. 일은 잘하시는데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다. 그래서 재산을 빼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 가정에 올 때는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지은 사람이고 또 교회 재정위원장이고 또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직자의 부인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분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이분에게는 형식적 신앙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나 내면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집에 온 것은 이 집에 있는 재산을 노리고 온 거지 내가 이 집에 있는 예수가 탐난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 네.
그러다가 예, 도가 지나치니까 예, 그게 문제가 돼서 떠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예, 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세 번째 사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요. 혼자 사시고 나이도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하시고. 근데 이분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 몸이 아프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네, 나를 이제 기도해 줘.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아요. 네. 한 번은 저를 불러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나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왜요 어머니? 아, 내가 발이 이렇게 그 썩어가는 거예요. 당뇨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병원에 가보셔야죠.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당뇨도 아니고 네. 뭐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러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예? 제가 발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딸이 이렇게 예? 예, 우리 가정에 오셔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날 난플레 내 발이 낫다는 거야. 제가 이거 어머니가 얼마나 막 띨띨 기뻐하는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아프기만 하면 나한테 불러. 이제. 우리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와서 막상 부잣집에 와보니까 사기 조카 10만 떼사 그 집불 일만 많지.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벗이 되고 또 마지막 노후까지 지켜주시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뭐랄까요 그 고마우신 어머니이다. 우리 형님이 이제 옆에 계시면서 잘 모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왜 이 여인을 얘기하냐면 노세처를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을 주목하다가 자 보세요. 이 노세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권이었냐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은 상당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로 비록 갔지만 롯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보를 받아 천사가 가서 이끌어내잖아요. 그 가정을. 그러면 보세요. 이 노시라는 그런 믿음의 인물의 가정에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아버님의 신앙을 지금도 존경하는 것은 저는 그분이 거짓말을 한 적은 본 적은 없어요.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는데 이게 사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인건비 주고요. 종자 이런 씨앗 있죠.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뭐 농약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팔고 나면요. 밑집니다. 농사를 질수록 비춰요. 농사를 질수록 손해를 봐요. 차라리 남의 집 가서 그냥 인건비 받고 일하는 게 훨씬 편해. 속 편해. 예. 네. 비가 와도 예? 막 떠내려가도 내 재산 떠나갈 일이 없잖아. 인건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천지에 일거리가 널려있는 사람이에요. 인원에도 지금 에? 벼가 쌓여있고 인원에도 지금 깨가 자라고 고구마가 막 자라고 있는 뭐 형수가 나면 뭐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에,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에, 마지막 판값에 12절을 정확하게 드려버려요. 영민아 나는 계산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될 때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시집을 왔다고 하는 것은 고생 바가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남편과 사는 거죠.
근데 세인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엊그제 가신 이 새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버지가 붙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 아버지가 붙든 예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원래 우리 집에 올 때는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제가 입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 가정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의 역사에 개입해서 믿음의 가정에 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내가 낳아준 아들이 아니지만 나를 키운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가 며칠 있다가 떠나면 눈물 지면서 내게 손을 흔들어 주신 분이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더 고마운 것은 그분이 올 때는 예수가 없었는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예수를 붙들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세처는 그렇게 위대한 노시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백부님, 백부님이 믿음의 조상이야. 더군다나 천사까지 파송해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까지 주시는 거야. 그런데요, 이 여인은 무엇에 얽매였을까요? 세상을 사랑한다. 재물이 많아요. 이 재물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의 끈이 자기를 올무매고 있거든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천사가 이끌어냈습니다. 아예 네? 망설이고 있는 노세 가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마 같이 뛰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뛰어 뛰어 뛰어. 우리나라 말 뛰어 뛰어 뛰어는 조금 그러지만 영어로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런 고고고고고 이러잖아. 영화 안 봤어? 집이들은 신령 가니까 안 보지? 런 뛰라 그 말이야. 나이노 노래에서 막 뛰잖아. 살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서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드느냐 이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보세요.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임박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이벤트, 대영광의 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박영민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깨워주셨습니다.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대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선포케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과거처럼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이 왜 설교가 이래? 왜 자꾸 주님 오신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가 좋은데 도대체 현실적인 얘기가 뭡니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주님이 노세초를 생각하라는 거야. 노세초를 단 한마디로 말해 노세처를 기억하는 왜 그렇게 혜택이 종교적 혜택 아닙니까? 그 특별한 혜택,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혜택,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 내려간 사이까지 해준 그 혜택을 왜 던져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냐 이 말이야. 응? 물론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노세처와 같은 분이 있을까 봐 내가 가슴이 찢는 것 끄먹끄먹 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박인민 목사님의 설교를 가까운 현장에 들으니 얼마나 좋을까? 저 아메리카 태평양 건너 구만리 장천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이 강단을 유튜브로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영광교회 성도는 좋겠다. 그런데 정작 도대체 무슨 끈이 매였길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과 시그널과 경고를 무시하고 관심 없어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지만 있다면 노세철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세철만 그랬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던 게하시, 재정, 탐욕이 끈이 그를 얽매는 순간에 그가 나만 창군에 가서 우리 주인이 뭐 좀 달랍디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엄청난 권능을 보며 그의 가방 모찌였던 가방 모찌가 뭔지 알아요? 손가방 들어주고 비서실장이었던 게하시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또한 인물을 제시할까요? 사도벌과 같은 이디언 사람과 선교 동역을 했던 대마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갚아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갚아냈다는 거야.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어? 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은30에 예수를 팔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였습니다. 얽은 줄이었습니다.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 요즘 말로는 국방부 장관을 했던 요압은 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성한 모습을 결국 보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세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세철을 기억하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얼감의 그 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대영광의 날, 그날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아쉽게도 탈락자가 되느냐는 굉장한 어떤 그런 죄가 아닙니다. 노세처가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속히 달려라. 저를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새 설교를 듣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노세처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내가 잘 가는 것일까? 내가 박연민 목사한테 속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좋은 걸 두고 왜 자꾸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할까?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앞으로 세상은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희망의 창가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3천을 넘었는데 두 달 만에 집값이 3억이 뛰어버렸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노세처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네, 파목사 설교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조금 긴장을 풀면 아직도 이 세상은 몇천 년 넘어갈 것 같고, 진화론의 가라지가 아직도 내 세계관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진화론의 가라지가 그 끈들이 나를 올가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할 텐데, 노세처처럼 당시 최고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서남을 바라보고 네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당이 되었나 봐. 내가 선택했더니 너는 내 반대로, 이게 아니야. 네가 좋은 땅을 고르라는 거야. 네 소도 많아졌고
내 양과 소들 많아졌으니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현장에 시집을 왔어요. 우리 가정에 온 그 어머니, 예, 탐욕 때문에 그 축복을 버렸죠.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떠나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같이 고생하면서 마치 그 나오미를 따르는 눕기인 그 주인공의 누처럼 그가 뭐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등에 신이 봐서 너는 가라 그랬더니요 오르반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시라는 여인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어렵죠. 그런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셔. 그런데 그 루세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 나오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시어머니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그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나오미 그 가정 힘들고 어렵죠. 나오미처럼 도망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여인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노세철을 기억하고 누시라는 여인 기억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대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 욕심이 있어 되겠습니까? 또 염려가 없습니다. 왜 염려가 없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산고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래 있어야 할 일이지. 이 산고를 이겨야지.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끝까지 견뎌야지.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네. 세상이 이래도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는 불법이 성하리라. 그래 불법이 이긴다.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우리는 정결하게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더 정결하게 무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 분노보다는 감사해요.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예. 네. 하나님의 디자인을 모르면 분노합니다, 그냥.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면 신부가 되어 기다립니다. 아, 이 시대는 신부가 되어야 돼. 주님의 신부,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신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러나 목회적인 장기 계획도 있고 단기 계획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자산을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일하라. 올 때까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 주님 올 때는 다 팽개쳐야지. 잘못된 거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준비는 해놓고 하라고 말이야.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는 해놓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해놓고 하라고 말이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지. 아멘이시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노세 아내는 뒤를 도와라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뭐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얽은 줄 때문에. 얽은 줄 때문에. 그 줄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진 줄 알았던 그 줄이 자기를 확 집어채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노시 부인 대갈통을 붙들고 떠야 돼.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그래야 되는데. 급한 비상시에 남의 머리통 잡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집이들 다 붙들고 갈까? 어제 우리 누님들이 다 모였죠. 전국에 있는 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났대.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숨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어디로 숨으셨습니까?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숨었다. 아담처럼 숨어버려. 꼭꼭 숨었대. 유튜브로도 안 보인대.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대. 성도들이 다 도망간 거야. 코로나 때. 앞으로 1년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도들이 몇 프로는 남을까? 할 정도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좁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위해 찾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창에 기찹던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리자 하고 버린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더 가까이 더 마지막 때 그 징조를 예측하고 더 가까이 준비시키는 교회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잘 됐다 이 참에 주사님 저기 저 예배 못 나오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어? 예 유튜브로. 근데 유튜브로 오는 사람이 없어 그 교회에. 그러니 목사님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뒤를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 이거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불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쏟아지는데 구경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뒤를 돌아봤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소금기둥이 되게만 아우 주님 너무하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분명히 경고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세 안에 진짜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에? 아주 미미한 증세가 불치병의 증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미미한 증세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치병의 증세일 수가 있어요. 고개를 뒤로 돌아봤다는 것은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의 줄이 얽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 줄이 그 여인의 심령과 모든 걸 설렁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그가 그 미래를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여인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불순종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뭘까요? 기다리고 안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뭘 기다려. 준비 안 된 사람이 기다리는데 말이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어. 다 알아서 들어가신다고 안 기다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원한 처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갈 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드레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들림받는 사람과 버려진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볼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강도, 막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고 그냥 주일날 열심히 그러고 주일을 지킨 사람들 데리고 갈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소음기둥이야.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 노세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마시는 주님께서 기다린 사람을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파조라고 그랬죠. 하루파조. 채우려고 한다. 납치해간다. 이게 예,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하루파조. 휴거라는 말이. 그 랍처라는 말은 랍투게라는 라틴에서 나왔죠. 그것도 납치해 간다는 뜻이에요. 채우려 간다는 뜻이에요. 신문을 확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빛이 쏟아지듯이 이제는 천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더라는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한우라기의 지푸라기가 흔들리는 갈대가 흔들리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듯 하나님의 시대의 징조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세상을 사랑해서 혹은 생활의 염려에 지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어떤 사람 너무 재산이 많아. 이걸 놔두고 가다니 너무 아까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하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실 주님을 놓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땅에서 마이너에 살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마이너로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왕권의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묶임과 눌림은 내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 궁핍, 상처, 열등감, 우울증, 미움, 가시, 애로움, 억울함. 어떤 사람은 채무,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맵니다. 결박이 건강을 눌리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결박이 생각을 눌리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결박이 마음을 누르면 상처가 심해집니다. 결박이 내 영혼을 누르면 영성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이 결박을 우리 주님이 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결박 보셨도다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나는 이 찬양이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받을 찬양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만이 이 결박을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집착, 세상에 대한 애착의 결박도 예수의 생명만이 그걸 끊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의 이런 탐욕과 세상이 주는 쾌락 등이 시시해 보인다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나니까 원수가 나를 얽어맨 결박들이 마치 삼손이 칠농굴 끊듯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보셨도다. 가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보셨도다. 모든 결박 보셨도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예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들을 외면치 마시고 여러분 삶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볕은 어떤 나무에게는 광합성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나무가 아름드리 커가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어떤 죽은 나무에게는 바싹 말라가는 겁니다. 어떤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력으로 그 햇빛이 에너지가 되지만 죽은 나무에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빨아들이고 바싹 말라버리는 땔감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는 보라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소생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때 어떤 나무들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마귀의 그 덫에 빠져서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아무짝 했을 것 없는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전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역사에 개입한 여인들을 봤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세철을 기억하라. 우리 아버님이 그 인생 역사에 개입한 여인들이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발로 차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기다가 망하고 어떤 여인은 와서 고생고생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붙들고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다. 서울 김포공항교회 유튜브 설교를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었구나. 전혀 내가 알지 몰랐구나. 그래서 제 소개를 듣다 오면 이제는 잠을 못 자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지? 우리 김희성 집사님 숙대 소프라노예요. 네, 숙대를 졸업한. 나 숙대 나온 여자야. 네, 숙대 소프라노인데. 예, 근데 이분이 제 소리를 듣자마자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자죠. 며칠 밤을 날을 새기 시작합니다. 왜? 잠이 아깝거든. 금세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죠? 에이, 똑같은 증세가 생깁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일찍 만났으면 집이들 다 도망가 버렸어. 때에 맞게 만나게 해준 거야.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엔타임에 대해서 2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알게 했으면요 기다려 지쳐서요 주님 안 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냥 교회나 보고 시킵시다 이랬을 가능성도 많아.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때에 맞게 나를 깨워주셨구나. 네. 그 20년 전에 이 엔타임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헛다리 짚은 분들이 많아. 왜냐면 20년 전에 진조가 이렇게 안 보였거든.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예, 말씀을 잘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2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르네요. 예, 내가 좀 잘못 푼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인정해야 되는데요. 안 합니다.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나는 백지잖아, 백지.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시대의 징조가 보이니까 또 제 안에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불을 받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왕이 오신다는 그냥 메시지가 정보가 아닌 거야. 제가 전하는 불이 들어가는 거지. 성령이 불이 들어가는 거야.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깨달음과 지식과 좋은 설교는 많은 은혜의 방편과 그 다음에 거룩한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깨닫고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김사님 잘 오셨어. 잘 오셨어. 도망가지 마. 내가 오는 날 새설교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오는 날 대부분 다 기억하더라고요. 어떤 미국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설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목사님 설교 첫 번째 듣는 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자기가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온 걸 제 첫 설교는 다 기억하는 거야. 예. 만약에 이제 숙대 나온 여자가 도망가려고 온단 말이야. 이제 예? 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때 첫 번째 설교가 노세철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내가 처음 그 에베당에 처음 간 날 목사님이 예? 허스키한 목이 센 목소리로 노세천을 기억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노세천이가 될 뻔했구나 하면서 또 돌이켜. 여러분 나를 묶고 누르는 것은 사탄의 전공입니다. 사탄은 묶고 누르고 얽매이는 거며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래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기도해야 얽은 줄이 끊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노래 불렀더라고요. 피 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자유하다 말할 수 있으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아니고 대중가요에서 피 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자유할 수 있으리.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하면 안 됩니다.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나를 묶어놓던 것들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았다는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묶어놓은 채로 살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죠. 나사로 살리는 여러분 살렸다고. 그런데 주님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죠. 뭐 병 같은 거, 뭐 우울증 같은 거, 뭐 고치다라는 얘기는 몇 먹어서 못 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나 이게 묶어놨어. 나사로가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풀어놓아 다니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난 것만도 감사해요. 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게요.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렸으니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세요. 병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에서 눌렸던 사람입니다. 병에서 눌렸던 사람이에요. 그 어렸을 때 꽁을 잘 차봐야 나이가 들어 꽁을 잘 차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꽁을 잘 못해. 왜? 포지션이 언제나 수비야, 수비. 수비 앞에. 골키퍼도 못 안 시키고 골키퍼도 잘 못하니까 그냥 골키퍼 앞에서 그냥 예, 상대방이 골 오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위협적이잖아요. 그 역할만 하래 나한테. 그래서 지금은 몸도 좋고 가슴도 진짜 멋있거든요. 누가 봐도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아 진짜라니까. 예. 그런데 지금 꿈 가지고 놀아오면요 못해요. 기본기가 있어야 하지.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건 안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골프 안 치세요? 안 해! 내가 왜 해? 못하는 걸 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난 그 이해가 안 되대. 김교수님 골프 해요? 잘하죠.
집사님 모두를 잘하더라고. 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기도를 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지? 이분은 목사님이 되어야 할 뿐이다. 내 속으로 그래요. 어떻게 사업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 되세요. 내가 저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 하나 세울 테니까 거기서 담임을 하세요. 케냐 담임 목사로. 약간 시큼시큼 해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요 이분도요 샌님처럼 생겼잖아요. 안경 쓰고 정의철 사람처럼 이렇게 예? 은행 시점장인데 뭐 펜이나 돌릴 줄 알지 이거 요거나 돌릴 줄 알지 이거 다 나타내 이거 예. 예? 요거나 돌릴 줄 알지 꽁 찰 줄 몰랐지. 이거 잘 되네 오늘 서커스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저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우성 집사님도 막 세상에 또 저분은 또 뭐 예? 무슨 엔지니어 대신 또 꽁을 무슨 선수처럼 차버려. 예? 이야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진짜 내가 못 차서 그랬지 내가 좀 잘 찼으면 맨날 우리 안수집사님이 뭐야 그래가지고 꽁 차고 나중에 대회 나간다고 맨날 막 대진 야 우리 이번에 충남 대표가 뭔다 막 이러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못 차니까 안 해. 안수집사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꽁 차로 모이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는 못하는 거 안 해. 예.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 뭔 얘기에다 꼭 얘기 나왔나 모르겠다. 예?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하고 5가 한 끗 차이죠. 학교를 갔는데 4.5하고 5가 한 끗이 부족해서 야, 오가 불러요. 일로와 일로와. 왜 그러세요? 자식 눈 깔아. 그리고 내 가방 들어. 이제부터 내 가방 들고 다녀. 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4.5가. 막 에이씨 에이씨 하면서 가방 들고 와. 괜히 또 오한테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 한 끗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예배당에 가가지고. 내가 오한테 밀리는 이유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 4.5 이 점이 내가 5한테 밀리는 거구나 해가지고 주여 점을 좀 빼주시옵소서. 이 점을 빼주셔서 5에게 온순 갚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부터 너의 점을 빼놓으라 그랬어요. 4.5에 4.5 사이에 점이 빠졌어. 그랬더니 세상에 5보다 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 점 빼고 간 거야. 오가 야 이리 와 가방 들어. 야 이 짜시야 점 뺐어 이 짜시야 안 보여? 오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방 주십시오. 이래 들어오는 거야. 내가 전엔 얘기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나 점 뺐어다. 인사 좀 하세요. 오늘 다 점 빼고 가야 돼. 아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끝발이 이제는 예수님 끝발이요.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귀에 눌리면 돼? 안 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끝발이 그래? 예수 이름으로 마귀,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이 흑암에서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점을 뺐어요. 점을 뺐다고.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 그 권세로 모든 얽매이는 초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깨닫는 박수를 연구. 두 손 들고 아멘! 빵빠레를 울려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편안하게 그러나 자세는 바르게 10분 동안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10분 동안 기도 길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노세철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간에 사소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는 순간에
여러분 선악과나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소한 것 안에 치명적인 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얼거맨 이 결박을 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짜 생명력으로 흑암의 참을 빼버리고 이제부터는 마귀 권세를 부숴뜨리는 강한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바로 그 줄을 끊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줄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 생명의 줄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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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